안녕하세요, 노래입니다. 오늘도 데스크탑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데스크탑, 앞에 써져 있는 문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현테크의 리오나인 게이밍 데스크탑입니다. 주현테크의 창립일을 기념해서 제가 이 데스크탑의 견적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아, 또 살다 보니 또 이런 일도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앞에 있는 리오나인 게임 데스크탑 언박싱도 해보고 여기 있는 성능도 살펴보면서 저는 어떤 견적으로 구성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거 가격이 엄청나요.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렛츠기릿! 자, 일단은 개봉을 해줘야겠죠. 오, 뭐가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제가 리뷰했었던 G102 마우스, 그리고 이거는 게이밍 장패드,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속품들이 들어가 있고 박스까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제품이 기본 제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기본 제공이든 아니면은 뭐 어떠한 방식으로 뭐 증정이 되는지 영상이나 영상 설명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확실히 포장에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열어주면 되겠죠. 일단 양옆은 스티로폼, 그리고서 가운데는 뽁뽁이, 뭐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다치지 않게 포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와, 자, 이렇게 본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본체는 책상에 올려놓고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꿔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책상 위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내부부터 확인을 해보죠. 이거 글래스고요. 자, 측면에 있던 유리를 제거해줬고요. 여기 보면은 뽁뽁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하나가 있고, 와, 이쪽에도 하나가 있는데 이 뽁뽁이 이거 완전 정석입니다. 와, 이렇게 스티로폼에다가 뽁뽁이를 감싸가지고 이 사이즈에 맞게 넣어놓은 거예요. 요런 포장법은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안에 있는 포장을 제거하면은 굉장히 영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 제가 또 견적도 허투루 하지 않았죠. 제가 더 빨리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CPU는 AMD의 라이젠 7 3700X가 들어갔습니다. 아, 8코어 16스레드 최고의 가성비 CPU죠. 일단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미 이 CPU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40만원 이하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8코어 16스레드 가성비 CPU?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다들 성능 알고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쿨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쿨러 보시면은 수냉 쿨러입니다. 이렇게 팬 두 개짜리 수냉 쿨러 사용했고, 여기 있는 제품의 이름은 딥쿨의 겐맥스 L240 V2 RGB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전원을 연결하진 않았는데 여기에도 이제 라이트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도 파란색 LED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8만원, 9만원 사이?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메인보드를 기가바이트를 썼는데 이 기가바이트의 RGB 퓨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이 있었고, 이 제품은 제가 나중에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뭐 어떠한 성능을 내주고 있는지, 그리고 소음은 어느 정도인지, 뭐 온도는 얼만큼 잡아주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보드 살펴봐야겠죠.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프로 X570 칩셋을 사용한 메인보드입니다. 시기마다 조금 다르지만 약 한 35만원 정도 하는 메인보드고요. 이야, 이거 뭐 좋습니다. 좋아요. X570 칩셋을 사용한 메인보드 중에서도 상급이기 때문에 이 보드가 확실히 좋아요. 보면은 여기 램 슬롯도 파손망지 처리가 다 되어 있고요. 또 PCI 슬롯도 이렇게 램처럼 똑같이 충격에 대해서 강화를 해준 모습이라서 정말 정말 좋은 보드네요. 뭐 전원부도 지금 히트싱크를 사용한 모습이고요. 이거보다 비슷하게 생긴 제품이 이제 어로스 엘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엘리트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견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더 올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가 들어가게 됐고, 이 엘리트하고 프로의 차이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되게 사소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쪽 후면 쪽에 IO 패널을 가보면은 USB Type-C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게 없다고 먼저 주현테크 측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넣게 됐고요. 자, 다음은 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램은 뭐 직접 빼볼까요? 자, 미쳤습니다. 예, 지스킬의 트라이던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램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3200 클럭까지 들어가고 램 타이밍은 CL16, 18, 18, 36,
그러니까 국민 램오버가 XMP로 가능한 튜닝 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 제품은 뭐 다 좋습니다. 뭐 방열판도 좋고 뭐 온도도 잘 잡아주고 여기 있는 RGB도 되게 이쁘기 때문에 예, 비싼 램이에요. 그래서 이 8GB짜리가 두 개가 들어가서 총 16GB로 구성을 해준 제품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방열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방열판 안쪽에는 NVMe가 들어갔는데요. 삼성전자의 PM981A 512GB짜리가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좋은 최고의 가성비 SS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서 되게 저렴합니다. 브랜드도 괜찮고요. 저기 있는 저장 장치도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뭐 어느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픽 카드 봐야겠죠?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컬러풀의 RTX 2070 슈퍼 게이밍 GT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펙을 설명하고 있지만 진짜 겜동입니다. 겜동이에요. 엔비디아의 퍼포먼스 라인업에 위치한 그래픽 카드고요. 사실상 퍼포먼스지 뭐 이전 세대로 가면은 뭐 다 씹어먹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은 그래픽 카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서 펜은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고 당연히 금속 백플레이트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부는 8핀이 2개가 들어가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성능을 내주는 제품 중에서 가성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히트싱크 장난 아닙니다.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파워 여러분들도 이미 파악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FI 700W 등급은 골드 등급이 들어간 파워입니다. 아, 파워 정말 마음에 든다. 이 제품 따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에브가라는 북미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그리고 700W라는 넉넉한 파워 용량, 마지막으로 효율은 골드 등급. AS도 무상 5년이기 때문에 5년 정도까지는 크게 AS를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파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워 기가 막히네요. 자, 그리고서 이제 케이스가 남았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케이스는 주연테크가 이제 커스텀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리오9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의 원제품이 있죠. 에코의 수트마스터 칼리스토입니다. 그거를 떼내고 리오9을 이렇게 달아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제품도 저렴했을 때는 한 7만원 중후반,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8만원에 넘어가는 꽤나 가격대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펜은 4개가 달려있고 RGB, 그리고서 케이스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면 또 뚫려 있기도 하고, 아까 봤다시피 여기 글라스도 있고요. 그래서 측면에 보면은 이건 제가 조립은 하지 않았지만 조립하기에도 꽤나 괜찮은 케이스예요. 그런데 제가 이 케이스를 사용하면서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 있는 고무였는데요. 이 고무가 좀 장시간을 이제 한 군데 두다 보니까 뭐랄까요, 좀 자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국들을 좀 닦아줘야 되는 그러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크게 뭐라고 얘기할 만한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조립을 하면서도 그리고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도 상당히 만족감을 줬었던 케이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여기 앞에 있는 주연테크의 리오9 게이밍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견적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해서 조금 뿌듯하기도 한 제품인데요. 자, 여기 있는 제품 여러분들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쭉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은 야, 저거 한 190만원 중반쯤? 아니면 현금가로 해도 180만원 후반 나오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걸을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연테크에서는 이 제품을 177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남는 거 있습니까? 남는 거 있어요? 본부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막 넣으라고. 예. 가격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넣으라고. 그래서 정말 넣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당연히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77만 7천원 이렇게 맞춘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네이버 최저가로도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안 나와요. 사이즈 안 나옵니다. 이게 또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또 그렇다고 또 안 할 순 없고 이 제품은 제가 광고를 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제가 순수하게 견적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이런 한 푼도 없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주연테크하고 얘기를 해서 견적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서 이견적 한 번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반려시켰습니다. 그래도 실내 내색 하나 안 해주시고,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도 뭐 일절 부담 주시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좋은 거 쓰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컴퓨터의 견적 참여와 그 촬영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세요. 그러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제품 성능 체크 해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를 하기에 앞서 윈도우 10과 각종 드라이버들을 설치해줘야 합니다. 이 모델은 윈도우 10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CPU는 PBO, 자동 오버클럭으로 설정해두고 램어버는 G-Skill XMP 값으로 세팅했습니다. 우선 삼성 PM981A의 성능은 어떨까요? 아, 미쳤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물론 쓰기 속도가 조금 덜 나오긴 해요. 그래도 사타의 3.5배 정도 되는 속도라서 충분히 빠르다고 느낄만한 속도죠. 국내 기업이라 편드는 게 아니라 정말 가성비 최고의 SSD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요. 3700의 성능은 시네벤치 릴리즈 20에서 어떨까요? 멀티코어는 4829점, 싱글코어는 507점을 보여줬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700X의 성능 그대로를 보여줬고요. 3D마크, 타인스파이는 토탈 1069점, 파이어스트라이크는 그래픽스코어 25043점, 피직스코어는 24154점, 그래서 토탈 22379점을 보여줬습니다. 아, 점수 훌륭합니다. 좋은 제품 사용했는데 당연히 좋은 성능 나와줘야죠. 참고로 이 정도면은 3D마크 유저 중 상위 5% 안에 드는 성능이기 때문에 성능으로 깔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모니터는 울트라와이드 QHD 모니터로 사용했습니다. FHD 기반은 이미 GTX 1660 슈퍼로도 엄청 잘 나오기 때문에 해상도가 상당히 높은 모니터로 테스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명 6, 문명5가 막 출시되었을 때 뭐 한 턴만 하다가 레알 이틀 밤을 꼬박 새버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시험기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문명 6 벤치마크로 살펴보면 3440x1440 해상도에 그래픽은 극도로 세팅 후, 오브젝트가 많은 곳에선 100프레임 전후, 오브젝트가 적은 곳이라면 200프레임 전후를 뽑아줬는데요. 와, 이 정도 성능이면 문명 6 각 잡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버워치, 아쉽게도 오버워치는 울트라와이드 QHD를 지원하지 않아요. 좌우 레터박스가 생기는데요. 이걸 감안하고서 풀옵션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하위 1%는 117프레임, 평균 147프레임, 최대 184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워낙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게임이라서 끊김없이 쾌적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최적화가 좋지 않은 게임이지만 꼭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배그는 울트라와이드 QHD 해상도와 풀옵션으로 두고 게임을 해봤습니다. 하위 1%는 87프레임, 평균 109프레임, 최대 123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 울트라와이드 QHD 풀옵션 조합이지만 평균 100프레임을 넘게 뽑아주고 있네요. 다음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상당히 높은 사양이 필요한 게임 중 하나죠.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는 울트라와이드 QHD에 풀옵션으로 두고 평균 7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를 즐기는데 이 역시도 모자람 없는 수준이죠. 팬소음은 어떨까요? 아이들 시엔 50dB 수준이었으며 게임을 하게 되면 54dB 수준으로 올라가는데요. CPU 온도가 올라가면 수냉쿨러의 팬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팬소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게임을 하면서 측정된 온도는 CPU는 최고 64도, 그래픽카드는 로드의 98% 기준으로 최고 71도까지 측정되었습니다. CPU 온도는 원래 출렁임이 심하죠. 그래도 수냉쿨러 덕분인지 60도 초반선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픽카드 온도 또한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확실히 돈값 하는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제가 견적냈지만 참 마음에 드네요.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주현테크의 리오9, 제가 직접 견적에 참여한 게이밍 컴퓨터. 자, 여기 있는 제품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기념일을 기념해서 77대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게이밍 마우스, 장패드, 그래픽카드 거치대를 제외하고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로지텍의 G610인데 이 제품도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구매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뭐 어차피 주현테크 판매 페이지에 가도 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훨씬 상세하게 적혀있을 테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해보시면 좋겠죠. 여기 있는 제품을 꼭 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견적을 맞췄을 때 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품의 느낌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된 영상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이 제품 저도 진지하게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레알이에요. 무슨 말입니다. 이렇게 저도 못 맞춰요. 네이버 최저가로도 안 됩니다. 하하!